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공연, 매 공연 때마다 이렇게 하데스타운이라는 높은 벽을 쌓고 또 그걸 허물고 또 쌓고 허물고 하는 아주 고되지만 행복한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하데스타운의 명장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슬슬이 세상을 다시 치유하여 너무 아름다워 모든 걸 돌려줄래 그날이면 꽃이 다시 피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거예요 미쳤네 그대여 말해봐요 결혼 반지 누가 살 건지 세상은 점점 계속 힘들어져 갈 텐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강물도 따라 부르고 막혀있던 강물을 열어 보물을 쏟아내겠죠 눈부시게 빛나고 당신 손에 어울릴 반지를 강물이 줄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 그댈 알고 있었다는 확신뿐 그댈 알고 있었다는 확신뿐 서로 알지 못해도 나 그대를 안고 꼭 안고 영원히 그댈 놓지 않을래 왕! 네, 첫 번째 명장면 보셨는데 장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결혼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종이 이제 꽃 종이로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결혼하자는 말인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저희는 현실에 치이고 춥고 배고픔에 이제 너무 지쳐 있는 역할인데 이제 그런 에우리디케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의 고백이 너무 터무니없고 그런 고백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이제 그의 끊임없는 구애에 또 이제 진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로가 이제 진심을 확인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하데스타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명장면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사랑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보여드렸던 명장면은 에우르디케와 오르페우스의 뭔가 첫 만남인데 저는 그 첫 만남을 보면서 헤르메스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천천히 가야 한다. 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우스는 오자마자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사빠, 금사빠. 너무 금사빠인 네, 거예요. 완전. 네. 근데 정말 현실에서 만약 네. 두 분이 정말 현실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실제 반응이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아, 바로 도망. 네, 좀 무섭지 않아요? 좀 저도 이 표정. 네. 네가 날 얼마나 안다고. 네. 뭔가 이렇게 근데 너무 멋있어. 너무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어, 전제가 어? 있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밥 밥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더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오케이는 안 되고. 네. 식음에 대한 벽을 한 번은. 네, 그죠, 그죠. 맛있는 걸 또 이제 사주면은. 어. 괜찮다. 아니 우리 또 이제 커플 이야기 나오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제가. 김선영 배우님께 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케미가 돋는 이런 커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우리 김선영 배우님은 실제 남편분과 네. 같이 공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아마 부부 뭐 부부 페어라고 하면 원체 하데스랑 페르세포네가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부 페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렇지 맞아. 않을까? 네, 맞아요. 그치?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아, 것 같다는 생각. 네. 근데 실제로 남편이랑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난 이런 게 진심이신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아나운서 커플이거든요. 오, 그래서 아, 남편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의 감정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선영, 오늘 선영 선배님이 좀 네.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 오. 아이 뭐 우리 너무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오. 운전 못 가르치거든. 아 그쵸 그쵸. 부부끼리 운전 못 가르쳐. 맞아 맞아.
근데 뭐 연기를 같이 하는데 뭐 행복하 이런 거 말고 원하시는 대답 못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작품을 선택을 뭐 어디에 그냥 어디에 끌린 듯이 홀린 듯이 일단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도 뭐가 자꾸 불편하면은 이렇게 꺼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때가 돼서 그런 건지 거의 저희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작품으로 연습실에 막상 오면은 이렇게 좀 괜히 막 신경 쓰이고 어디 아픈가 막 이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신경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희한하게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에 사실은 우리도 놀랬고 같이 연습할 때도 물론 저희가 부부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막상 장면 들어가면은 각자 만나서 할 때 집중해서 하고 하니까 희한하게 이거는 그냥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꼭 우영 씨하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준모 씨 만났을 때, 현주 씨 만났을 때 이 사람 세 사람이 또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 이 사람들한테 반응하고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주는 걸 느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부부라고 해서 또 뭐 막 이러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해나 배우도 이제 남편분이 이제 뮤지컬 하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 작품을 보고 아마 그 자리를 틈틈이 노리지 않을까. 맞아. 저도 그 상상했어요. 나중에 해나랑. 아 근데 저희 제 남편은 타고난 높은 음을 좀 잘 내기 때문에 이게 하데스가 좀 낮은 음을 좀 잘 내야 되는데 뭐 물론 우영이 오빠도 진짜 높은 음에 고음이 잘 나는 배우예요. 근데 이제 하데스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저음을 이제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노리고 있고요. 네. 언젠가 저희 부부 페어로 한번 올라가는 날 기대해 주세요. 지금 손준호 김소연이 틈틈이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언니 우리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부부 뮤지컬 배우분들 괜찮습니다. 이거 도전하세요. 네. 부부 관계도 아마 더 좋아지실 거고요. 부부금 슬이 좋아지는 하데스 타워.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는 프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근데 만약에 평소에 사이가 조금 삐그덕거리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더 안 좋아지실 수 있고요.